제발 1승 하게 주십시오. 비나이다, 제발 1승 하게 주십시오. 정대 할 정도면 대체 어느 정도의 나 떨려! 나 이런 거 처음이야! 나 떨려 지금! 나 이런 거 처음이라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자, 얌얌 선수와 쫀득이 선수 그리고 룩삼 선수 아니 저거 내가 보낸 거 아니란 말이야 사진! 야 구란주고 나 사진 보내달래가지고 내가 이거 보냈어. 이거는 인정해. 나 이거랑 그렇죠. 이거 보냈단 말이야 사진.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쓸게 상체 이상한 게 조금밖에 없어. 어렸을 때는 포켓몬에서 자 쫀득이 선수입니다. 이겼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최애 포켓몬이 단단지예요. 어 사진이 지금이랑 많이 다르다. 아니 내가 보낸 거 아니잖아요. 쫀득. 자 형 예, 일단은 네 쫀득이 선수 인터뷰 준비가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비테이션을 함께하게 되셨는데 아, 네. 좀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 저는 이제 섭외할 당시에 이제. 동네 축구장에서 이렇게 축구한 줄 알았는데 이거 보니까 EPL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당황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번 인비테이셔널의 임하는 각오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꼭 1승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잘할게. 해볼게 열심히. 나 뭐 해볼게. 가자. 자 경기 시작이 됩니다. 에이스번 그리고 불비달마가 나왔어요. 근데 둘 다 교체를 한 거 같네요 서로 지금. 교체. 그 로토홈의 약점인 풀타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이맥스라면은 근데 다이스틸 다이스틸 4분의 1배로 굉장히 잘 받아냈어요. 네 좀 스킬을 받아내주는 이런 심리전이 또 굉장히 포켓몬에서 중요하거든요. 특히 다이맥스는 세 턴밖에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이맥스를 도깨비부를 썼어요. 아 근데 빗나가 버렸고 다이그레스로 바로 그냥 예 한 방에 죽어버립니다. 뭐야 왜 이렇게 약해 이거? 에? 왜 이렇게 약해? 오케이. 첫 번째 세트 얌얌 선수가 승리를 기록합니다. 생각보다 더 단단했다. 이번에 내가 잘못 들고 왔다. 내가 선출을 잘못 들고 갔어. 이게 병신이었어 방금. 다시 잘해보자. 따라큐를 뽑았어야 됐어.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생각을 할 줄 알고 일부러 다른 걸 낸 거지. 그렇게 10년 걸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래도 혹시라는 것은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탄판이 선이야. 더 어렵다. 어떻게 해야 돼. 지정해. 박수성 한 번만 이기자. 한 번만 이기자. 아, 또 선발도 불비달매셨어요. 불비달마와 로토무. 이것도 로토무가 굉장히 좋거든요. 자 반대로 쫀득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우직하게 불비달마 선출이 갖는 의미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불비달마가 일단 스카프라서 드래펄트라든지 그런 걸 굉장히 잘 잡아주거든요. 아마 드래펄트가 무서워가지고 불비달마 내신 것 같은데 스폰샷을 접었는데 하이브리커프가 또 빗나갔어요. 빗나갔어요. 아니 진짜 하나마다 빗나가요. 다 빗나가요. 전능하신 포켓몬의 시그니처 불죽음 한 번만 내려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포켓몬의 신이시여! 자자! 불죽음 한 번만 내려주시옵소서! 애원 들어갑니다 애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포켓몬의 신이시여! 포켓몬의 신이시여! 제발 불죽음 한 번만 내려주시옵소서! 자 네. 빛나가게만 해주면 되거든요! 불죽음! 불죽음! 불죽어라! 불죽어! 아 불죽지 않았어요. 볼트체인지로 들어가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로토무 체력 많이 빼놓은 데 성공을 했습니다. 쫀득이 선수. 오케이. 손자가 빗나갔어요. 자 그리고 마무리. 사실 손자도 많이 해보셨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더블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빗나가는 확률이 높아요. 저 친구도 생각보다 높아요. 스톤 샤워가 진짜 확률의 결정체입니다. 아 이게 쫀득이 선수 입장에서는 스톤 샤워 한번 빗나간 게 조금 아쉽기는 할 것 같고 아, 뭐 그렇게 아쉽죠. 얘기하자면은 얌얌 선수도 시작하자마자 하이드로 펌프 빗나갔고요. 그렇죠. 네. 마지막 따라큐까지 기절하면서 압도적으로 얌얌 선수 2대0으로 끝나게 됐네요. 그렇죠. 쫀득. 자 인벤 포켓몬스터 소드실드 인비테이셔널 3, 4위전 경기 쫀득이 선수와 공혁준 선수 쫀득이 선수의 첫 번째 세트 시작이 됩니다. 불비달마. 쫀득이 선수는 불비달마를 좀 선출로 계속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포켓몬이긴 해요. 오. 데미지 많이 들어가고요. 하지만 또 기아베띠가 있죠. 네. 기아베띠. 이래서 킬가르도를 선출로 내는 거거든요. 아, 기띠인지 몰랐어. 기띠였으면 안 섰을 텐데. 제발.
내진 설계 안 되나. 내진 설계 샷! 한 방에만 죽지 말자.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포켓몬의 신이시여, 보고 계시나이까. 제가 드디어 1승을 쟁취하게 되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이기자! 다이어스! 나이스! 좋았어. 잡았고. 제발 잼사로서 한 번만 쓰게 해주세요. 이야! 이겼다! 완벽선 다이어스! 가자! 좋았어! 이야! 오늘의 1승하기. 오늘 두 발 쭉 펴고 잘 수 있겠다 오늘. 아까 갸라도스를 선출로 이렇게 몇 번 내셨는데 이번에 지셔서 선출로 갸라도스 내지 않으셨을까? 제발 선발 갸라도스! 제발 선발 갸라도스! 제발 선발 갸라도스! 나와주세요거든요 지금? 그렇죠. 과연? 킬가루도예요. 똑같이 킬가루로 했죠. 왜냐면 공격수 선수 입장에서는 킬가루도 나와서 되게 그냥 재미 봤거든요. 근데 마기라스 이거 잡으려고 킬가루도 쓴 거거든요. 굉장히 불리합니다 진짜로. 왜? 아니지 모래 날리면 사라지잖아. 그래! 나 깨달았어! 다이아크였어! 다이버를 하면 모래 날림이 사라지지! 정답은 다이아크! 바로 너였어! 하지만 기아베트라서 절대 웬만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약점보험 터뜨리면서 공격 특공 랭업 좋아 가자! 모르긴 하겠는데요. 다음 턴에 또 임파이트 맞고 죽어요. 네. 이거 마기아스가 더 빠른데요. 이거 마기아스 스피드를 많이 줬어요. 이거 그러게요?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아니 속도가 밀려요 킬가르도. 아 이거 스피드 투자형이네요 그럼. 이거 모릅니다. 이건 킬가르도가 지게 돼요 대면을. 아 이 스피드 투자 킬가르도를 투어할 정도로. 안 잡혀요. 버텼어. 약점 보험 발동되고. 이거 큰일 났는데요. 최악이에요. 이야 이거는 조금 좋았는데요 쫀득이 선수. 스피드를 많이 줄 줄은 몰랐어요. 그렇게 나쁘지만 않은 게 일단 임파이트도 많이 까긴 했어요. 아니 그럼요. 조금 더 빠른 애가 나와가지고 때리기만 하면은 괜찮을 텐데 오히려 좀 잡아낼 수 있는 그림 갈 수 있거든요. 그쵸. 다이맥스 이미 마기라스 빠졌고. 자 공유충 선수 폭포르기도 다이맥스 안 하면서 잡아내죠. 용추. 아 이거 그냥 한 턴 날린 거거든요. 아 근데 빗 나갔어요. 이거 아니 이게 아니 이걸 이거 이제 좀 많이 아플 거예요 고사노. 이게 빗 나가네요. 아니 이야 안녕. 안녕. 귀여워. 자 결국에는 너무... 공혁준 선수가 1대1 균형을 맞춰주면서 마지막 세트 끌고 갑니다. 3-4위전도 쉽지 않아요. 자 3-4위전 3위와 4위가 결정이 됩니다. 과연 꼴찌는 누가 될 것인지 마지막 세트입니다. 자 깨뿔은 좋은 선택이죠. 네. 도깨비 물 선택 좋은데. 야. 역시 머리띠라. 아 급소죠 솔직히. 아 급소. 어쩐지. 아 이거는 너무 운이 없었는데요 쫀득이 선수. 그만하네. 그만하네 이 자식들아. 그래요. 아 이거 뭐 급소 맞은 게 쫀득이 선수 잘못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쫀득이 선수에게 잘못이 있다면 포켓몬과의 유대가 부족한 거죠. 네, 유대가 좀 부족한 게 좀 잘못이다. 지금 갸라도스 약점보험에다가 자기 과신 어찌됐건 좀 내 갸라도스로 끝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큰 공혁준 선수예요. 이걸로 아예 끝내겠다. 갸라도스를 좀 굴비달마 치워내고 마무리까지. 바이제트로 스피드 올리면서 또 세기를 박아버리죠.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이맥스가 풀리고 스카프가 다시 나가고 굴비달마 빨라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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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모른다! 아 모른 직다! 잠깐만 이제 안다. 결국엔 마지막 1대1. 아 이거 너무 손해봤는데요. 하지만 몰드류 대 킬가르 이거는 웬만해서는 킬가르도가 이깁니다. 그쵸. 기다릴 수 있어가지고. 유일한 승리 경로가 아일랜드 풀 죽음밖에 없어요. 네. 지진 치면 안 돼요. 지금 안 돼요. 지금 풀 드릴도 안 돼요. 무조건 30% 아일랜드 쳐야 됩니다. 지진 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아예. 그래요. 거기다 올리지 마요. 자꾸 채팅창 불라니까. 아이언헤드 갔습니다. 제발. 오, 자 일단 아이언헤드 그리고 풀죽은 효과가 별로인 듯하다. 그리고 이거 발동된다는 거는 풀죽지가 않았단 거죠. 아 불빛 알만 안 죽었어요. 몰랐는데.
미안! 미안! 중득. 이제 닉네임 호구로 비꾸자. 미안하다. 내가 조금 많이 못했다. 미안하다. 자, 그리고 꼴찌! 쫀득이님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쫀득입니다. 네, 엄청났습니다. 쫀득이님의 깨뿔 효과가 굉장했어요. 아, 채팅창에다가 도깨비불을 그냥 퍼붓더라고요. 아, 그러게요. 오늘 저희 채팅창이 불나가지고 지나느라 네. 되게 힘들었습니다. 아, 쫀득이님 이렇게 오늘 너무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 감사합니다. 그 많은 팬분들께서 또 응원해 주셨잖아요. 팬분들 아, 응원해 주신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아, 다들 이제 게임 같은 가면을 또 이렇게 막 시청자분들이 잘 안 보기도 그러는데 이렇게 또 대회한다고 저 기사 알려준다고 이렇게 또 많이 봐주셔서 정말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참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 왜 얘들아 좋게 말했잖아. 좋게 말했잖아 얘들아. 어? 야! 니네 씨발 똥게임으로 따라와. 새끼 니네 다 점프킥 켜. 게임 그렇게 잘해 니 점프킥 켜 개새끼들아 니네. 못할 수도 있지 점프킥 켜. 어? 새끼들 있죠 이씨. 중득. 그 상대는 거의 도깨비불 맞은 적이 없거든요? 내가 씨 도깨비불 아니 도깨비불 어떻게 씨발 한 번에 안 들어가냐 근데 진짜 와 아니 도깨비불 어떻게 한 번에 안 들어가냐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초대 아 네 지금 연락 오겠습니다 안녕 볼 수 있을 것인가?